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투엘 감독 부임 이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첼시의 전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첼시는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14경기에서 10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4경기 동안 17골을 기록했고 특히 단 두 골을 실점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엘 감독은 4백을 사용하던 램파드 감독과는 다르게 3백을 사용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3백을 사용했을 때 안정적인 수비라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첼시는 경기당 평균 64%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는 볼 점유율이 높아도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불안한 볼 처리가 나오면서 수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안정감이 형성되면서 상대팀의 전방 압박을 받을 때도 수비라인에서 불안함이 크게 사라졌습니다. 한편 첼시의 후방 빌드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는 아스필리쿠에타와 리디거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들을 도와주는데요. 두 선수는 볼을 전개할 때 앞으로 움직이면서 측면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되는 삼각형의 포지션이 중요한 것은 세 명의 선수가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받을 때 몸을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면서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볼을 보내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선수들이 대각선으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위치했을 때를 보면 앞선에 있는 선수가 전방을 등진 상태에서 볼을 받는 만큼 전방에 있는 선수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볼을 받기 때문에 볼을 전개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스필리쿠에타와 리디거가 앞으로 움직여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첼시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리디거를 시작으로 측면에서 삼각형의 전형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아스필리쿠에타를 시작으로 측면에서 삼각형의 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볼 수 있는 특징은 아스필리쿠에타가 조르지뉴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조르지뉴가 측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의 위치를 확인한 상태에서 곧바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면서 윙백들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첼시의 후방 빌드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주기 때문에 첼시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에 첼시 선수들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는 만큼 수비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쪽 측면에서 첼시를 압박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반대편에 첼시의 선수가 있어서 반대편 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중앙 수비수들의 롱패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 수비수가 좌우 측면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어야 첼시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백의 가운데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는 티아고 실바와 크리스텐센이 정확한 롱패스를 보여주고 있고 아스필리쿠에타와 리디거 또한 볼을 받았을 때 반대편 측면으로 보내주는 롱패스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첼시는 투엘 감독 체제에서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첼시가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 좌우 측면의 윙백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앞선에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는 것도 첼시가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부터 지에흐, 플리식, 카베레츠까지 중원으로 내려와서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기 때문에 첼시는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아도 유연하게 앞으로 볼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첼시의 경기를 봐도 볼을 전개할 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받으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첼시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중앙에는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막기 위해서 중앙으로 모여들면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고 측면을 막기 위해서 수비가 분산되면 중앙에서 첼시의 선수들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투엘 감독 체제에서 첼시가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투엘 감독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첼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전방 압박에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좌우 윙백들이 과감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상대를 압박한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대의 수비라인을 모두 1대1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봐도 첼시가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할 때 제임스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측면에 공간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측면을 커버해주면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리디거와 아스필리쿠에타의 수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고 투엘 감독이 현재 3백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알론소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서 상대를 압박하는데 이때 후방에 있던 리디거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알론소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리디거와 아스필리쿠에타의 넓은 수비 범위는 측면뿐만 아니라 중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첼시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공격에 가담했을 때 순간적으로 중원의 선수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중앙 수비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중원에 발생한 공간을 커버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3백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올라와도 중앙 수비의 숫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수비수가 올라와주는 덕분에 첼시는 전방에 많은 선수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캉테가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시도할 때 캉테의 후방에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아스필리쿠에타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첼시는 투엘 감독 체제에서 훌륭한 수비를 보여주는 반면에 공격적으로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첼시는 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1.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조르지뉴일 정도로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전술적으로도 베르너나 에이브레임은 기동력이 뛰어나지만 연계 플레이가 부족하고 지루는 연계 플레이가 좋지만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어떤 선수가 배치되든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엘 감독은 최근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기용하는 방식으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최전방에 기용되면서 첼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르너의 움직임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베르너는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기용되었을 때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통해 볼을 지켜주거나 포스트 플레이에 서투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을 때도 베르너는 투톱으로 배치되면서 한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면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였는데요. 따라서 투엘 감독은 하베르츠와 베르너를 투톱처럼 기용하거나 하베르츠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하베르츠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일 때 베르너가 공간으로 뛰어가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베르츠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움직이는데 이때 베르너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이처럼 첼시는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베르너의 침투를 살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플레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았던 첼시의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베르너가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첼시에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베르츠의 플레이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베르츠는 플레이메이킹보다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인데요. 따라서 램파드 시절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을 때 하베르츠가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지 못하면서 첼시의 공격 작업이 답답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베르츠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게 되면 하베르츠는 베르너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공간을 찾아 침투해 들어가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고 플레이메이킹은 지에우나 마운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첼시는 하베르츠와 베르너가 전방에서 움직이고 바로 뒤에서 지에우나 마운트가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최근에 첼시가 공격을 전개할 때 전방에는 하베르츠와 베르너가 위치하고 바로 밑에는 지에우가 위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베르츠가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플레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첼시의 경기를 보면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활용한 공격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패턴이 하베르츠와 알론소의 스위칭 플레이인데요. 알론소가 수비수를 끌고 중앙으로 움직일 때 하베르츠가 측면에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상대팀 수비수가 하베르츠를 따라 움직일 때는 알론소에게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알론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뛰어난 선수인 만큼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알론소가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첼시에게 좋은 공격 패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를 봐도 알론소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하베르츠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아스필리쿠에타의 움직임도 첼시의 공격에서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위치하지만 4백에서는 풀백으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에 가담하는 플레이가 익숙한데요. 따라서 아스필리쿠에타는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루트가 막혔을 때 순간적으로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볼을 받아주고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첼시의 공격 장면을 봐도 아스필리쿠에타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크로스를 시도할 때가 많은데요. 아스필리쿠에타의 정확한 크로스가 더해지면서 첼시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첼시로 부임한 이후 투엘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투엘 감독은 3백을 사용하면서 수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공격 라인에서도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결과 14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조금씩 유리한 위치를 점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투엘 감독 체제에서 첼시가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프리미어 리그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